드릴게요. 마장 마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사람이 말을 움직여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말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마술이에요. 마술. 그러면 방금처럼 말을 딱 때려가지고 말이 꼭 놀래서 가는 거는 인위적인 거죠. 수동적인 거죠. 사람이 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. 그렇지 않게 하려면은 말을 갖다가 어떻게 잘 꼬셔야 돼요. 말을 처음에 이해하려고 하고 말을 때리기보다는 말을 좀 잘 꼬셔야 되는 거죠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래서 좀 기다려줘야 되는 인내가 필요해요. 다시 해서 속보하자 사인을 놓고 말이 안 간다고 딱 때릴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죠. 사인을 주면서 기다려주는 거죠. 다시 해볼게요. 그 차이는 되게 커요.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특히나 이 형벌에서 속보, 속보에서 보고 거기에서 큰 차이가 나요. 아니죠. 계속 사인을 주고 있으면은 무뎌져서 몰라. 안 줘야지. 사인을 안 줘야죠. 안 주고 있다가 내가 원할 때. 그렇지. 그렇지. 이럴 때 편하게 따라가 줘야 돼. 자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마찬가지 속보에서 평보할 때도 부피를 당겨서 꼭 말이 아파서 선 게 아니라 음성하고 같이 해서 말을 이해를 시키는 거죠. 꼬시는 거죠. 아, 그만하자. 자, 평보. 그렇죠. 좋았어요. 지금은 평보했더니 사인 줬더니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평보했어. 그게 세 발이 나중에 두 발 되고 두 발이 한 발이 되는 거야. 그거를 한 발 만들겠다고 좀 힘을 쓰는 게 아니야.